오케이. 제비 뒤에 21입니다.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아, 직업이 뭔지 묻고 답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하니? 그녀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이런 거 해볼까요? What do you do? What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랬더니 I'm a cook. I'm a cook. 오케이. 이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do you do? You. 그러면 do you do는 무슨 뜻이야? 너는 무슨지? 너는 뭐 하니? 너 뭐하니? 아니야, 뭐지? 잠깐만요. 후문 이거 이것도 You do.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뭐 하니? 아 그래? 너는 한다. 이거 그래서 이거 네가 한다 하니까 누가 네가 다 한다 누가 다 맞아요 이것도? 네. 그럼 누가 다 맞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하겠네. 그게 뭔데? 하다시두요. 그러면 지금 이 속에 뭐 숨어 있는 거야? 더세요. 아이 속에 도어즈가 숨어 있어요? 아니요. 아 이게 he, she, it인가 봐요? 다른 사람이? 이 속에 어? 뭐가 숨어 얼? 있는 거예요? 어? 얼? R가 숨어 있어요? U니까 R가 숨어 있죠. 아니에요. 그렇죠. R가 숨어 있는 거. 아, 비동사가 숨기도 하는구나.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ING? ING가 숨어 있다. 안 된다. 여기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 안에 누가 뭐가 숨어 있어요? 하다란 뜻을 가진 두 속에 두 하다란 뜻을 가졌으니까 하다시니까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you do의 뜻은 네가 한다죠. 그러니까 네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누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 do? 그러면 네가 한다는 you do죠. 그렇죠. 그럼 네가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You don't. You don't야. 그럴 리가 있니? 아니, you. You 뭐? Do you not? 네가 하지 않는다는 뭐겠어? don't do. 네가 하지 않는다. You don't do.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알아. 네, You 진짜. don't 라네 아까 전에 You don't do. You don't 라 아까 You don't do. You don't do 라고 하면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 들은 거야?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아, 잘못 말한 거야? 알고 있었는데 깜빡한 거야? 실수. 진짜로? 알고 있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거 하나 더 얘기하면, 쿡의 뜻은 두 가지 고가라도 해야 될 뜻이 있죠. 요리사. 오케이. 그래서 쿡은 무슨 뜻도 있고, 요리하다.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요리사. 자, 이게 특이해요? 일반적이에요? 특이해요. 특이하죠. 그렇죠. 보통은 뭐뭐 하나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에 뭘 붙여야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어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러면 쿠커가 없단 얘기인가? 쿠커란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이것도 요리사인가? 아니요. 이건 무슨 뜻인지 요리 알아? 기구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된다고. 만약에 What do you do?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한다면? I'm a cooker. 이러면 나는 밥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더니 네.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 you What do? do you do? 라고 물어봤더니 I'm a singer. I'm a singer. I'm a singer. 오케이, a sing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야 가수가? 아니요. 무엇이요? 무엇이죠? 이제 듣고 싶은 뭐라고 물어보는데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렇지, What do you do라고 물어봐도 되겠지. 하지만 다르게 다르겠어요? 물어봐도 될것 같은데. What are you? 그렇지. Are you? 오케이. I'm a singer의 뜻은 뭐야? 나는 가수이다. 오케이. 그럼 누가? 나는 다 가수다.
누가 다 맞아요 이거. 네. 어, 누가 다 맞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꼭 속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I'm a sing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요. 네, 그래서 I am 하면 Are you라고 물어봐도 되겠네. 네. 누가? 너 뭐한 놈이야? What are you?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 네. 예, 그러면 그녀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What does she do? 그녀는 가수다? She's a singer. 예, 그러면 singer가 가수면 노래하다라는 말도 알겠네 이제. 네. 노래하다는 뭐예요? Sing. Sing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하다시에 뭐 붙여서? ER. 붙여서 사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재빈이도 ER 붙이면 이제 사람 되는 건가? 어, 미안합니다. 재빈이 벌써 사람이죠. 오케이. 자, 했어요. 그리고 쓰기 시험. 100점이죠. 어, 난 농부다. I'm a farmer. 나는 선생님이다. 뭐야? 누구야? 나는 선생님이다. I'm a teacher. 오케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s this? 그것은 밥솥이에요. 그것이요? 네, 그것은 밥솥입니다. That's a cooker.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학원에 다리 쭉. 오케이. 승희 씨, 다쳤어? 뭐야? 공부는 집에서 안 해왔구나. 다음 시간 다시 해야 되겠다. 지원아.